이 노가리 안주 값이 1,000원입니다. 이 가격을 고수해온 원조 가게의 철학은 서민들과 더불어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 입장에서 중요한 건 임대료를 높이는 거겠죠. 문제는 건물주의 말 한마디로 임대료가 정해진다는 게 우리나라 상가 현실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청량리 수산시장도 건물주의 한마디로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수십 년째 이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공포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바로 건물주가 건넨 이 계약서 때문입니다. 40년 역사의 청량리 수산시장. 도매와 소매가 함께 이루어지는 이것은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현재 약 130여 개의 점포가 있는 이곳의 상인들 대부분은 수십 년간 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정재성 씨도 수산시장에서 일한 지 30년이나 됐습니다. 밤 12시에 가락동 시장 갔다가 또 지금도 이게 지금 6시까지 제가 장사를 합니다. 집에 들어가면 7시. 7시 되면 또 대충 씻고 또 배고프면 밥 한 끼 먹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잠 못 자고 있습니다. 하루 18시간이나 일을 하는 이유, 갑자기 뛰어오른 월세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500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고요. 그리고 월세도 저희가 원래 80만 원 지불을 하고 있었는데 110만 원으로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힘들게 마이너스에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일단 입금을 해도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 임대료까지 오르자 상인들은 살 길이 더 막막해졌습니다. 157만 원이에요. 월세가 157만 원? 네. 얼마씩 올라갔어요? 30% 올렸어요. 거기다가 저기 부가가치세 14만 3천 원까지 해가지고. 계약 당시 건물주 측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세를 올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 못합니다. 깎아 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여기 나갔어요 그러더라고. 네, 이게 뭔 말이야? 무조건 나가라. 그냥 무조건 나가라고. 우리가 어디 나갑니까 지금. 시장 부동산 시장 중에서도 특히 뭐 이제 건물 이런 상가 이런 경우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없어요. 예. 여긴 가격도 지금 몰라요 아무도. 예. 부르는 게 값이고 그냥. 예. 건물주가 나가려면 나가야 되고 임대료 올려달려면 올려줘야 되고 제대로 공시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장난치고 막 이러기도 쉬운 구조고 상대적으로 임차인 보호 규정은 미약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무법 천지예요. 다 들어가고. 2019년 건물주가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새 건물주가 사들인 40여 개 점포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이 계약하려면 한 40% 50% 올려달라. 한 60, 70만 점포를 110만 원까지 달라. 그러면 이걸 계약을 해주겠다는 누가 조건이 들어오더라고요. 갑중에.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대명이란 땅주인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거기에서. 청량리 수산시장에 나타난 새 건물주. 이름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대명 종합건설과 그 계열사였습니다. 대명 사주 일가가 가진 부동산 자산 규모도 상당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약 40여 개,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 대규모 상가 건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가격세를 올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고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도 여기에 땅을 사서 이걸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돈을 벌러 들어왔지 당신네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다. 상인들은 대명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상인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임대인이 주식회 계약 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가게를 내놓아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무조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집단 행위를 하면 자동 계약 해지.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매달 천만 원을 내라는 벌금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안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면, 재계약을 안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노비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라 다 애만 좀 컸으면 애들만 크면은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혼자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게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백만 원짜리인데 위약보로 천만 원씩 내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고, 그리고 또 이 계약이라든지 다른 거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뭐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임대인이 정한 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약이랑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입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와 별도로 이행각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최근 조상훈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사용 중인 냉장고 자리를 이달 말까지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건물 주인 대명 측에서 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월 달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떠날 때까지만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네들 여기 집 주차장에 나가니 무대라우스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냉장고 있는 자리가. 대명 측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공사 예정지는 현재 수산시장 주차장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예정지와 냉장고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수산물 시장에서 냉장 냉동 시설이 없다면 사실상 장사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냉장고라는 것이요, 손님이 달라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바로 취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빼래요. 그래요? 예. 안 빼면은 가게까지 다 뺀다고 엎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빼면은 한 달에 천만 원씩 그 보증금에서 깐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제소 전 화해, 소송 전 이미 당사자끼리 합의를 봤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의 판결 없이 내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임차인으로서는 명도소송하면 몇 개월이라도 좀 시간도 끌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조항 덕분에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나 조정도 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데 최근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소 소송하기 전에 화해했다. 말이 화해이지 전혀 화해가 아니라 제소 전 엄청난 갑질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저항이나 투쟁이나 연대조차 아예 할 수 없게 무조건 나가게. 그래서 거기에 진짜 혹시라도 정하면 정말 잘못하면 빚더미까지 앉게 되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강제 집행은 2018년 이후 2년 동안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시장 현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물주와 상인 간의 갈등은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이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청량리 시장의 건물주 대명 종합건설 측을 찾아갔습니다. 대명 측이 청량리 시장 쪽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 대명 네.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해가지고 전체를 좀 매입해가지고 사업 목적이지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청량리 수산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대명 측은 이곳을 매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2개월 안에 가게를 비우거나 임대차 기한조차 두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계약서에 대해 대명 측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내 몰라고 소지를 봤는데 나중에 나갈까봐 이런 거지. 근데 우려됐어요. 이분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말도 따로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 근데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세상 사람 이게 안 PD수첩은 청량리 수산시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대명 종합건설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대명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명해서 솔직히 3개월 있다가 비워줘라 그러면 저희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를 다 비워줘야 됩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같이 지금 그쪽에서 혹시나 내보낼까 하고 진짜 노시초나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 날짜만 돌아오면 불안하고 이거 돈을 또 오늘 어떻게 해야지? 어디가 구해오지? 돈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예요. 담당 지자체가 나서서 수산시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구청에서 뭐 과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 간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해결하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뭐 중간에 너희가 이거 계약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상가의 가치, 상점의 가치, 그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시민들. 재밌거나 기억이 있거나 추억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주면서 함께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 상생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사실 이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죠. 2018년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계약기간 10년이 넘는 가게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에 5년 보호해주던 것들을 10년 보호로 두 배로 늘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두 배 늘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한 가게일수록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밖에 지금 보호를 안 해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뭐합니까? 우리 지금 이런 가게들 이렇게 오래 장사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작년 9월 국회는 또 한 번 법을 개정했습니다.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사유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포함했습니다. 법
법대로라면 코로나로 손해를 입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정작 임대인이 응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요청이 받아들여진 건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차임 감액과 관련한 조정 신청을 받은 임대인들이 거의 대부분 경우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사건이 곧바로 각하되고 조정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어요. 건물주가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물주 사정에 의해서 세입자가 내쫓겨요. 그럼 세입자는 피해를 입죠. 이 피해는 누가 만든 거죠? 건물주가 만든 거예요. 그럼 이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되죠? 건물주가 보상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우리 가까운 옆에 있는 뭐 일본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데에서는 이 피해를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퇴거 보상제도라고 그래요. 상식이죠. 지금 우리가 다 모든 논리를 다 접고 그냥 상식으로만 따지니까 맞는 소리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안 나가요. 이게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만약에 건물주가 내쫓는데 세입자가 피해를 본다? 그게 뭔 상관이야. 건물주가 자기 재산권 행사하겠다는데. 우리나라는 사고가 이쪽으로 가요, 지금. 문을 연 지 어느새 반백년이 다 된 책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헌책방. 켜켜이 쌓인 책들의 나이는 책방보다 오래됐습니다. 이곳에서 보유하는 책이 6만 권이 넘습니다. 그나마 많이 줄인 게 이만큼입니다. 처음 책방을 열었던 사람은 최성장 대표의 형부였습니다. 책방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최 대표는 이곳을 지켰습니다. 저 이제 76세 됐어요. 여기 몇 세부터 하셨죠? 그게 아마 27인가 때부터 했을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이모 최성장 대표와 책방 일을 했던 조카 장화민 대표. 둘은 생사고락을 함께합니다. 이 책방에서 가장 오래된 책입니다. 이게 뭐예요? 코리안 잉글리시 딕셔너리. 한영사전? 예, 예. 와, 몇 년도에 된 거라고요, 이게? 1911년. 한글들도 진짜 조금 지금 쓰는 한글이랑 다르네요. 예, 다르죠. 네. 그래서 이거 가중하다 이런 거 다 히읗도 다 이런 식으로 써져 있네. 요즘 사람들은 진짜 전혀 모를 거야. 나도 또 뭐 책 제목만 좀 알 수 있으니까는 그걸 뭐 또 내가 필요한 거는 또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 문화 사업이라는 자부심. 그런 거 저런 것들이 다 합해서 여태까지 하게 된 거죠. 사실 이 자리로 옮겨온 건 3년 전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는 길가에 제법 규모가 되던 1층 자리였습니다. 20년 동안이나 지켰던 자리에서 쫓겨난 건 새 건물주가 갑자기 임대료를 두 배나 올렸기 때문입니다. 버텨도 봤지만 명도 소송과 강제 집행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아우 그때의 생각은 진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 권리 찾으려고 막 그 많이 싸우지만 결국은 보면 다 쫓겨나고 건물주 마음이니까 또 그 사유 재산 뭐 침해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무도 지켜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내가 오랫동안 장사하고 싶고 대대로 또 하고 싶으면 조그맣게라도 내 건물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경희대에서 청계천으로 다시 광화문에서 신촌을 거쳐 현재 이 자리까지. 헌책방을 지켜온 50년 세월은 늘 내몰리고 쫓겨나던 시간의 반복이었습니다.
나라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오래된 그야말로 노포들은 정부에서 이렇게 좀 보존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게 세입자로 있는 거는 불안한 거죠. 예, 이 건물이 팔리면은 나가야 된다. 아니면 집세가 연락만 와도 집세 올리는 거 아닌가. 응?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혹시 건물주가 오면은 그렇죠. 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지만 이 법에도 맹점은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가게라면 임대인이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를 갑자기 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두고 10년만 장사하고 나갈 것을 강요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임차인은 생존을 위협받아도 구제받을 길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현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만한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지자체는 중재할 수 있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는 법과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합니다. 다음 주 생존 전쟁 2부에서는 자영업자와 리뷰 마케팅의 비밀을 방송합니다. 일 안 할 수가 없으니 잡으면 할 게임인 거지. 올라갈 수 있는 양은 적도 있고 들어오고 싶은 애들은 있고. 뭐가 됐든지 상위 노출. 기억하셔야 돼요. 상위 노출. 상위 노출을 하기 위한 작업. 일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과세 비용에. 뭘 본다고? 공과세. 그래서 완전히 일을 쓸 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리뷰 없는 데서 음식 주문해 드셔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얼마나 밑에 있나 한번 보시고. 마약 먹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돈이 돈 버는 거예요.